사자TV 유신쇼 유신독설 2부 시사가기.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사, 경제, 쌈빠가게, 디프하게 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추천해달라고 졸른다고 하는데 안 해요. 까먹는 분들의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세요만 합니다. 누구처럼 그걸 안 해요. 에이, 추천 안 하면 나 젖꼭지 담배빵 안 할 거야. 에이, 팝콘 안 쏘면 나 방구 안 낄 거야. 에이. 이러지 않습니다. 누구를 행위 예술 BJ로 하나. 가짜는 것들이야. 자, 오른쪽 하단에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고요. 기사를 많이 봤나 아까? 자, 추천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짜입니다. 한미 한국군이 미군 지휘 새 지휘 구조 추진. 오는 2015년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군이 미군을 지휘하는 지휘 구조 개편안이 추진됩니다. 싱가포르에서 만난 한미 두 나라 국방장관의 회담 내용. 한미 군 당국은 오는 2015년 말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넘어온 이후에도 현 한미연합사와 비슷한 형태의 단일 지휘 조직인 연합전구사령부를 새로 만들 예정이다. 특히 연합전구사령관은 한국군 합창의장이 맡고 주한미군 사령관은 부사령관을 맡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 오늘의 퀴즈. 2015년에 이 연합전구사령관 한국군 합창의장이 셀까요? 주한미군 사령관 부사령관이 셀까요? 새우 젖가고 있네 지랄 연병. 전구 연합 영구사령관을 만들어라 지랄 연병. 육지랄하고 자빠졌네. 아니 우리나라 군을 하게 되면 사령관 부사령관 다 우리나라 사람이야지 뭐? 지랄 연병하고 자빠졌네. 옆에서 부사령관이 더 세요. 지랄 연병 앞잡병 사령관이. 자기 북한이 공격한 저기 쐈는데 우리도 쏠까요? Shut up, boy! Hey, you! 오늘 점심 굶어! I love you. 네. 장난치고 자빠졌네. 이걸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냥 우리 군에서 지휘하면 돼요. 국방부나, 향수하고 미군은 짭살이 끼면 되지. 뭐, 부사령관? 지랄 연병? 하루살이 탭댄스 추다가 디스크 걸린 소리 고자 빠졌네. 지랄 연병 고자 빠졌네. 이거 만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오게에서 미국 부사령관이 감나라 대추나라 다 상관하겠다는 거 아니야. 모든 것들을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거 미쳤습니다. 이거 정신 못 차리고요. 그냥 우리 그 합참의장이 지시하고 거기에 미군이 따라와가지고 하면 되는데 연합 전구 사령관 전구를 가르라 이씨 LED 왜 연합 LED 사령관이라고 하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합 LED 사령관입니다. 지랄 연병 깜빡깜빡 크리스마스 트리 점구하는 소리고 자빠졌네. 이거 만드는 이유가 부사령관 껴놓고 감시하려는 의도 아니야. 아이고 하여튼 그냥 개판이에요. 이게 무슨 정치작전권을 가져오는 겁니까? 명목상의 사령관이지. 명목상 앞에다가 하나 허수아비 세워놓고 지그들이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 아니야. 에라이 씨. 사시적 작권을 가져와라. 사시. 안 보이는데요? 알려주세요 미군님. 사시작전권을 가져왔나봐요. 지랄 연병 오자 빠졌네. 아유, 액세서리 같은 놈들 아주 그냥. 자, 이게 뭐 어디 기사야? 누르면 기사로 이동을 해야지. 이런 십중팔구 같은 것들 아주 그냥. 자, 탈북 청소년 강제 북송 논란. 저 강제 북송한 그 탈북자 청소년들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 북한에서 최근 탈북자들을 사살하는 일이 늘어났다.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 청소년들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될지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1년 동안 네 차례나 재입북 탈북자들을 TV 앞에 세우고 있다. 승상 나가보니 남조선이야말로 정말 두려운 세상이었습니다. 자, 이걸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자TV 북한 해설 전문 해설위원입니다. 님니나 양입니다. 님니남다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승작 나가보니 남조선이 좋다고 나가보니 좋더라. 꼬미남도 많고 꼬미녀도 많고 남조선이야말로 정말 두려운 세상이었습니다. 사기당하고 등쳐먹고 기가 얇아서 다 날려먹고 그지대에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쁜 여자도 많고 뭐 많으니까 그냥 귀 얇아가지고 다 날려먹고 완전히 신용불량자 되고 막다 해서 날아간 거 아닙니까? 제대로 탈북자들에 대해서 관리도 안 해주고 그냥 방치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알게 모르게 탈북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탈북자들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사기당하고 결혼사기, 금융사기, 사업사기 엄청나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북자들 뭐 정착금 조금 주는데 그거 노려가지고 도와준다고 등쳐먹는 놈들도 많고. 아무튼 이번에 그 탈북 청소년 9명 우리나라 대사관에다가 몇 번이나 요청을 하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뭐?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줄게? 우리나라 대사관 정말 문제입니다. 탈북자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탈북자들끼리 좀그 정착촌을 만들어가지고 좀 사회에 바로 내놓는 놓기보다는 그 정착촌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농사도 짓고 살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해주든가. 그냥 사회에다 던져놔요. 밑밥입니다. 아싸, 탈북자다. 이 새끼네 뭐네 잘생겼네. 에미나이 사랑해. 아, 던지갔어. 이렇게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교육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대사관이 탈북자들을 사람 취급을 안 한다는 얘기죠. 우리 한민족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귀찮아. 혹시라도 외교 갈등 일어나면은 잘릴까 봐. 혹시라도 그네 누나가 목댕강 할까 봐. 그러면서도 그렇게 주물딱주물딱 엉덩이를 움켜잡건 이런 건 잘해요. 삼타수 삼한타예요. 아니 그렇게 움켜잡을 때는 허락받고 움켜잡았나? 응? 근데 정작 탈북 청소년의 생사가 공개 처형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 몰라라 하고 말이죠.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고. 이런 10cm 같은 놈들 아주 그냥 존슨을 다대기로 순대 썰죠. 3인분만 주세요. 안 먹어요. 찌리네 하네요. 자, 이거에 대해서 북한 탈북자 대표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연변에 있는 탈북자 대표 나와주세요. 카메라 나옵니까? 카메라 나옵니까? 긴장이 돼서 못 하가시오. 카메라 나옵니까? 이런 천일공노한 정깐나 새끼의 주둥이는 한강길로 찢어서 주둥이를 쳐뵐 것이며, 똥꾸녀에게는 장사정포 60발을 발사하여 똥을 못 싸게 똥꾸녀을 초토화시켜야 될 것이다. 이런 싸가지 없는 남조선의 대세관,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은 확!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들 자식이고 지들이 탈주범이라면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걱정 말고 기다리라고 했더니 걱정 말고 북한으로 저기 뭐야 잡혀 들어갔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은 외교관으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생사가 빨리 돼야 되는데 기회가 있을 때는 신경 안 쓰더니 북한에 끌려가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살리려고 그랬다. 지랄하지 마세요. 지랄하지 마세요. 다음 내용입니다. 자, 북한 박 대통령 당국대화 강조에 우리 성이 묵살. 아유, 지랄하고 답. 북한은 1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오찬에서 남북 당국 간 대화를 강조한 데 대해 우리의 성의를 묵살하는 온당치 못한 언동이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 무엇을 보여준다라는 글에서 개성공단 기업인은 물론 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방북을 통해
공단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자는 북측의 제의를 공명정대한 제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 좋다 얘기예요. 개성공단 살리자는 북한 의견, 뭐 당국자간부터 얘기해서 다 풀어보자도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그네 누나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대북정책을 박근혜 안 박근혜 말이 많습니다마는 북한은 당국자 우리 정부 간의 대화에 나서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저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하실 겁니까? 당국자 대화입니다. 그럼 당국자면 장관급인가요? 차관급인가요? 당국자 대화입니다. 이젠 정부 관계자를 파견해서 서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어디서 하는 겁니까? 좋은 곳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자와 아니 그러니까 누가 어디서 만나서 하시냐고요. 왜 화를 냅니까? 이 새끼 잡아들여. 아니 누구 장관급인지 차관급인지 어디서 할지 무슨 내용으로 얘기할지를 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에서 늘 얘기하지만 어?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그러면 어떤 대화 창구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야지 뭔가를 그래야 검토해가지고 회담을 하든 지랄을 할 거 아니야. 맨날 당국자 간의 대화가 우선시됩니다. 도대체 그 당국자는 누굴 위한 당국자입니까? Who are you? 당국자? 이름이 당국자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당국자입니다. 예, 윤지숙 장관 친구예요. 예, 당국자. 아, 자꾸 그냥 그네 언니가 잘 불러가지고 제가 북한 가서 회담해야 되나 봐. 제가 이름이 당국자예요. 예. 아니 또 그네 누나가 지금 특사 파견 하려는 분이 당국자 아닙니까? 어? 아니 그놈의 당국자 정부 간 어? 도대체 누구예요? 그 정체를 좀 밝혀주세요. 어? 정부 간 대화 당국 간인데 정부 간 씨와 당국자 씨를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국 간, 예, 당국 간이군요. 당국 간. 예, 예, 당국 간 씨 연락 좀 주세요. 예, 당국자 당국 간 씨 좀 연락 좀 주십시오. 자, 다음 내용입니다. 여야 동시 워크숍. 주연은 의원 아닌 원로. 자,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동시에 의원 워크숍을 열어 6월 임시국회 전략을 논의하고 소속 의원들 간의 내부 결속을 다지려 했지만 두 워크숍에서 공이 현역 의원이 아닌 원로들이 맹활약하는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아, 훈훈하네요. 여당 야당. 대포동을 날릴 것이다. 네, 축하 선물 보냈습니다. 대포동을 날릴 것이다. 네. 여당 야당 간담회장 정말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시니까 대포당 한 방씩 드세요. 예, 개수작 떨지 마시고요. 원로 같은 소리고 자빠졌네. 다 말아먹고 있는. 인도네시아 KFX 사업 비난. 왜? 인도네시아가 파트너로 참여해 80억 원을 이상을 투자한 한국형 전투기 개발 KFX 사업이 연기된 데 대해 비난하고 나섰다. 인도네시아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 KFX 사업을 비난하고 나섰다. 파트너로 80억 이상 돈을 쏟아부었는데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KFX 사업은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합작해 미 F-16 성능 이상의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유력 시사지 템포가 포수 후타바랏 국방부 사무총장을 인터뷰하고 KFX가 열매가 없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인도네시아 사시꺄. 아니 저 뭐야 80억 가지고 전투기 한 대도 못 사는데 씨. 어? 나는 막 800억 투자한 줄 알았네. 80억 가지고 뭐 만들어요? 어? 요즘 전투기 최신형이 한 대에 얼마인데? 저기 인도네시아 저 국방장관 이거 80억 가져갔어. 어? 우리나라도 그래요. 아니 80억 갖다가 무슨 전투기 개발을 해. 템포지는 KFX 사업이 삐걱대는 이유로는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를 꼽았습니다. 아 미국 놈을 까야지 왜 우리를 까. 만만한 게 한국인가? 마늘 까니까 까는 걸로 알고 있어. 웅쿵쾅쿵쾅 같은 소리. 하기야. 인도네시아하고는 인연이 있죠.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국정원이 인도네시아 저기 뭐야 무기 협상단 왔을 때
CCTV에 V, CCTV 다 나오면서 노트북 들고 나오려다가 관계자가 이거 우리 건데? 죄송합니다. 잠깐 보려고요. 돌려주고 온 사건 있잖아요. 인도네시아 사건. 한국을 호구로 할 만하죠. 아니 우리나라의 최고의 정보기관 정보기관이 CCTV 다 찍히는데 노트북 들고 나오려다가 들켰으니 하기야 요즘은 댓글 달고 있습니다. 요즘은 댓글 달고 있어요. 우리는 정보연이에요. 일베 어유 DC 우리의 직장. 그럼 평생. 자, 오른쪽 하단에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요일 보낸 건 이따 얘기하시고요. 자, 돌아서면 선거 출마꾼들의 지방장치. 동시 지방선거가 365일 남았습니다. 이제 뭐 저도 도봉구의 전쟁에 또 포함되게 있습니다만은 출마한다고 난리지랄을 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정말 지역 일꾼인지 집안의 일꾼인지 저를 뽑아주시면 지역 발전을 위하여 속마음, 저를 뽑아주시면 우리 집의 부강을, 저를 뽑아주시면 우리 지방의 수건 사업을 속마음, 저를 뽑아주시면 우리 집안의 수건 사업을 집 사야지 차 사야지 돈 필요하다고요. 우리 주민들은 호구새끼라고요. 네. 예, 과연 지방자치인지 지방 거머리친지 쪽쪽 빨아먹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쪽쪽 빨아먹고 빨대로 대동맥으로 찍고 지방정부는 또 빨아먹고 아주. 자, 오른쪽 하단에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자, 성남 재개발 홍보관 화재 소방관 한 명 부상 난 사건이 또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네요. 자, 또 아까운 생명이 또 불조심해야 됩니다. 불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벚꽃방 너무 보시면요 불납니다. 또 적당히 보세요. 그리고 리액션 너무 많이 보다가 흉내내다가 자빠지는 경우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님이라 해고, 사장님이라 해고요. 특수직 근로자들에 비해 텔레마케터처럼 정식 채용되지 않고 도급계약으로 일하는 사람을 특수직 근로자라고 하는데 분명 피고용인인데 법적으로는 자영업자이다. 이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자영업을 하는 사장님이라는 건데 그렇다 보니 근로자로서 받아야 될 법의 보호가 되지 않겠다. 요즘 뭐 택배기사도 그 별도 계약한다면서요. 뭐 화물차 이런 거 뭐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만은 요런 특수고용직들은 또 이게 허점이 있어요. 툭하면 해고하고 또 학원 지입차들 뭐 근무 태도가 불량했다. 담배를 하루에 3대 피다가 4대 폈다. 화장실을 3번 갔다. 원장을 째려봤다. 원장 심부름을 안 했다. 휴발유 값을 좀 더 청구했다. 전달보다 초과했다. 이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거의 목숨 걸고 운전하지 않습니까? 뒤에다 싸놓고. 이렇게 해고하는 놈들을 위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윤문식 사장님.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일하는 같이 일하는 파트너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아주 주둥이를 그냥 한반도 이남 지역으로 찢어버리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젖꼭지에 담배빵을 그냥 23방을 해버리니까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이 정신 차려 이 싸가지. 네, 알겠습니다. 정신 좀 차리시고요. 자, 오른쪽 하단에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서울대 편법으로 MBA 학위 장사. 서울대가 경영전문석사과정 MBA를 운영하면서 원래 허가받은 정원의 두 배가 넘는 학생들을 받고 있다. 편법을 써서 학위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 돈 주면은 뭐 경영자 과정 뭐 무슨 과정 막 주잖아요. 돈만 있으면 학위 따는 것도 쉽다고 그러던데 저번에 서울대학 나왔다고 졸라게나 까대는 분 어떡하나요? 학위가 너무 많이 팔고 있습니다. 계약
학과제를 운영하는 대학은 기존에 허가받은 정원과는 별도로 학생들을 받을 수가 있다. 연간 72억 원을 추가 수익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예. 박사 학위를 돈 주고 파는 건지, 예. 뭐 박사 학위인가? 박사가 아니죠. 경영 전문 석사 과정 MBA. 정말 나와 가지고 뭐 배우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저기 개인가요? 그냥 바꾸죠. 서울대 경영 전문 석사계. 어떻습니까? 돈 내고 인맥 달성하고 이런데 뭐 그 저기 그 경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 인맥 쌓으려고 많이 한다면서요. 예. 차라리 그냥 서울대 경영 전문 석사계로 개모임으로 좀 바꾸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음식 쓰레기 종량제 반년 주민 불편 토로 현주소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종량제가 도입된 지 반년이 지났다. 아직 시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지만 내년부터는 관련법이 발효돼 올해 말까지는 모두 시행하게 된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현주소를 뭐 점검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다른 소는 카드를 챙긴다. 카드를 기기에 대고 버리면 쓰레기 양이 바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정읍 저희 그 어머니 연립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졸라게 짜증 이거 좀 복잡해. 할머니들이 복잡해가지고 이런 씨 이런 야댕. 예, 졸라게 짜증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튼 요 종량제가 누구를 위한 종량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몰래 투기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런데 타비제 얘기하지 마세요. 자, 타비제 얘기하시면 강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예, 이 음식 종량제 사실 그 서민들은 버릴 것도 없거든요. 예, 먹고 처먹고 막 엄청나게 먹는 그런 고급 음식점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버리는 것이지. 근데 뭐 이게 쓰레기를 줄여야 된다는 건 있지만 에, 참 이게 반신반의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어차피 이게 또 쓰레기를 이게 음식물을 수거를 따로 하면 어차피 묻는다는데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말씀하시죠. 예, 저 쓰레기는 어떻게 하나요? 묻습니다. 그럼 일반 쓰레기는요? 묻습니다. 확 묻습니다. 산업혐의 묻습니다. 막 적국제 담배빵하고 그런 사람 묻습니다. 유신은 묻습니다. 너는 묻습니다. 아니 어차피 다 땅에 묻을 거 이거 수거는 왜 따로 하는 거야? 아니 음식물 쓰레기를 하면은 이거를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예, 도대체 이거는 누구를 이런 종량제인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묻습니다. 새누리당은 묻습니다. 민주당은 묻습니다. 유신 까는 새끼들은 묻습니다. 네. 아, 친절한 상담원이죠. 다 묻어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보훈에서 또 야생 진드기. 의심환자 가능성 낮아. 언제까지 의심만 할 겁니까? 죽어나가는데. 옛날에 가습기 그 저기 청소하는 것도 맨날 의심만 하다가 엄청나게 죽어나가고 나중에 대책 없이 그냥 쌩까더니 충북 보훈에서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 중인 61살 A씨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과 유사한 증상을 보여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했다. 왜 죄 없는 노인분들이나 그분들에게 그 진드기가 자꾸 갑니까? 그 맨날 그 저기 먹고 토하고 몸에다 뿌리는 분들한테 좀 가세요. 알았다. 야, 긴기기 긴기기. 아이 새끼 졸라 냄새. 안간 새끼 골라 새끼 냄새나잖아 똥내나 씨. 자, 야생 진드기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군요. 약으로도 썩은 신내 난답니다. 네. 하여튼 뭐 이 그 야생 진드기, 살인 진드기 해결책이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진단이라도 해야지 의심만 해서 되겠습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낙동강 올해 첫 녹조띠. 이거 이 어게인 녹조라떼. 우리 각하 쥐각하가서 주신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했다. 이를 낙동강 합천 창령보 상류 우교교 부근에서 녹조띠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우리 각하의 은총. 이제 컥 빠지고 마 이제 온 국민께서 공짜로 먹을 수 있다
함께 즐겨요 녹조라 때 사대강에 가면 꽁짜꽁짜 자연산 녹조라 때 아! 마시노 농약맛! 자, 아무튼 이제 사대강에서 말이죠. 음료수 먹고 싶을 때는 녹조라떼로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온 국민의 음료수를 제거했다.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정말 테니스채 골프채로 때리고 싶네요. 정말 깨끗했던 사대강을 녹조라떼로 리모델링해주신 정말 지우스 정말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현직 경찰관이 근무 중 총기 자살 기도.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근무지에서 총기로 자신의 머리를 쏴 생명이 위독하다. 1일 오후 3시 8분께 광주 북부경찰서에서 용봉지구대 소속 48살 경위가 A경위가 지구대 2층 체력단련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다. 글쎄요, 이게 뭐 어떤 일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총을 들고 있는 군인, 또 얼마 전에 저 여군 장교가 또 자살을 했는지 타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발견이 됐다면서요. 하지만 우리나라 군인들 총은 적을 향해 쏴야 되는데 왜 자기에 대해 쏘고, 경찰들도 마찬가지고요. 스트레스인지 아니면 타살인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아까운 목숨들이 이렇게 가니까. 요즘은 우울증이나 분노 이런 게 엄청나게 또 뛰어나다고 하는데 살아야죠. 살아야지 죽을 각오로 살아야지. 그 자살의 반대말은 살자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됩니다. 아니 뭐 김길태, 유영철, 조두순 이런 애들도 사는데, 그런 그냥 천벌을 받아서 죽을 놈들도 사는데 우리가 무슨 큰 죄를 져가지고 돈 없다고 힘들다고 사랑 잃었다고 죽습니까? 어떻게든 열심히 살아봅시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들불처럼 번지는 층간소음 갈등. 층간소음 40년 만에 현실화된 피아노 살인 사건부터 시작해서 피아노 소리 때문에 살인하고, 저도 요즘 두렵더라고요. 저번에 한번 어떤 아저씨가 쫓아왔는데 내가 밑에 층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갔는데 정말 층간소음 살인사건, 요즘은 층간살인사건에 이런 공포가, 살인자가 윗집에 살 수 있고 평범한 사람이 살인자가 되는 거니까, 이건 사실 부실공사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요. 이 부실공사의 책임은 정부와 건설사가 져야 되는데 왜 애꿎은 사람들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또올 김용옥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또올 김용옥 선생님. 또올이에요. 요새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게 층간소음이에요. 저희 윗집에도 어떤 또라이 새끼가 살고 있는데 맨날 뛰면서 창가 위에서 소리를 지르고, 뭘 이렇게 자꾸 뿌리고 소리를 지르고 개새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지피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이거 너무 시끄럽다, 이거. 그랬더니 그 새끼가 그래서 내가 요강단지를 들고 가서 아구통을 날렸다, 이거야. 이것은 정부와 건설사의 얍! 제대로 검수하고 제대로 공구리를 쳤으면은 이런 살생의 비극은 없었을 거란 말이야. 이 정부 새끼나 기업 건설사 새끼나 똑같은 개새삐란 말이야. 응? 그리고 말이야, 개짓을 하려면은 문 닫고 해야지. 창문 열고, 너 다음에 걸리면은 죽방이에요. 여기까지.
네, 도울 선생님의 칼럼이었습니다. 자, 이제 뭐 주요 사항 간단간단하게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그후 20년 삼성은 국가가 되었다. 꺼져, 불질러. 원전 비리 첫 구속, 전방위 수사 확대, 폭파. 제주 차이나머니 엇갈리는 평가름. 지금 저 중국에서 땅을 사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니시 팔라마. 한국 GM 갑을병 관계의 대리점 죽을 맛 폭파시켜. 시티 오브 런던 최고 조세 회피처 불질러. 재정 집행률 하향 경기도 나빠지지 않을까 정부에 불질러. 자, 롯데왈 입점 직원 자살로 본 업계 갑 불질러. 오감 느끼는 스마트폰의 개수작. 윈도우 8.1 업데이트 이렇게 바뀐다 안 써. 다이어트에 좋다는 해독 주스 주의점은 D죠. 자, 연비보다 9km가 더 내가 에코 운전한 개수작. 불볕더위 시작. 2일 서울 낮 기온 30도 전기세 더 올리라고 씨발아 먹을 수박 같은 새끼 뒤져버려. 자, 외국 게임 접속장애 유동만네 왜 허술하니까. 자, 3D 프린터 창조와 범죄의 신세계 부르다 개수작. MS 서피스 떨이 차기작 징후인가 안사 되겠습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고요. 자, 연예계 소식은 맨 그냥 드라마나 이런 소식밖에 없어가지고 전할 게 없고, 자, 오늘 좀 더 정리를 한다면 1등은 언제 어디서 발표되나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발표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오후 6시에 마감하고 발표하겠죠 뭐. 예, 저는 근데 지금 거의 점수가 올라가질 않고 있어요. 저희는 사사TV는 리방도 안 하고 점수가 거의 올라가질 않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에 추천 즐겨찾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네, 답보 상태인 아니 답보 상태 이번에 그 북한 탈북자 청소년 9명의 대응을 제대로 못해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죠. 자, 이거에 대한 남한 그 정부의 그 행태에 대해 입장을 리포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싱턴 나와주세요. Welcome to Washington DC. 인방겔 그 꺼져 새끼야. SML careers and mark 인권 언론 치료라고 자빠지네 병신. Yeah, why die you? 커바마키. 어, make worry worry. You will comes. 예, 북한 탈북자도 국민인데 피플리어 방치 이런 씨발라먹을 수밖에 없게 하스키 샷다 미키마우스 선치 포카칩 암녀 파도야 암녀 에너지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겠습니다. 일본 오사카 나와주세요. 건방와 나카나나세키 한국 대사관 게스키네 허러세키 나카다 지세키라도 그렇게 했을까 세키나 오나카다가나 시바라 새끼나 오라가 새끼 하고 턱 날라버려 새끼나 꼬라보지 마 이 새끼야 오라가나 간단히 와거지를 쫙 오늘까지가 땅끈역의 단무지 오 수고이네 오늘까지가. 자, 이번에는 중국으로 갑니다. 아, 중국 베이징 나와주세요. 떠쉐이 떠마 니시 팔라마 사람이냐 이 새끼야 나가야 이 새끼야 떠샤 떠라 이 새끼나야 괜찮다 괜찮다 뭐가 괜찮나 니시 팔라마 되게 새끼야 눈 깔아 셔야 마 이 새끼야 뭐 잘났다고 치를 다 잘라 새끼야 마야 사람도 아니야 마 이 새끼야 마가 호라 새끼 아래라야야. 자, 이번에는 러시아로 가겠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호스키 호라 새끼 개새끼 호스키 호스키 어떻게 다 같은 민족 새끼 무시해 쌩까 새끼 호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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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꼬지게 쓰나 아 찢어 이 새끼야 호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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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찢어버려 새끼 호스키 호스키 개새끼 호라 새끼 무슨 에라이 씨발 호라 새끼야. 자, 이번에는 프랑스로 가겠습니다. 프랑스 파리 나와주세요. Bonjour, mademoiselle Korea. Si vous êtes qui aurez des bras brus, parce que nous caras c'est qui brus, parce que 국민 팔아먹을 새끼들 brus 대사관 신진 대사 안 되는 대사관 왜서 brus 그게 그래서 brus 그 새끼들 잘라만 si vous êtes qui 죽여버려. 그 새끼 잘라서 집으로 보내버려 새끼라 더 brus 부. 자, 이번에는 멕시코로 가겠습니다. 멕시코 시티 나와주세요. Senorita Macarata, Graciela, Correa, Argrata, Corgrata, Laos, Tesaguan, Sifroseki, Michina, Michina, Horosikraskia, 같은 민족, 같은 피철, Sifroseki, 어린애들 잡혀갔는데, 이 새끼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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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아또 파다 와다 와다 시브라 세케라 카트그라토 아주 그냥 시브라트 거꾸로 개막원에 묻어버려 시키라토 깨라게 시브라 세키 고추위에 그냥 아주 매운 향신료 넣어버린다 시브라 세키야. 자 이번에는 아우 힘들다. 10시 시간 호흡 중이. 자 이번에는 우간다로 가겠습니다. 아프리카 우간다 나와주세요. 우가 우가 병신 우가 한국 우가 우가 맨날 그냥 우가 우가 말로만 민족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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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 우가 다 죽었다 우가 우가 우가. 자 이번에는 아랍으로 가겠습니다. 이라크 나와주세요. 알라라라라라 한국 대사가 병신 알라라라라라라 알라라라 병신 너 뛰들 천벌만 알라라라라라 알라라라라라. 네. 아이고. 자 이번에는 독일로 가겠습니다. 독일 미넨 나와주세요. 홉스 예스키 홉스 사람이야 홉스 박근혜 정부야 홉스 다 찌어 아베랑 똑같은 놈 아우 홉스 홉스 후라이 홉스 예스키 아시모. 자 이번에는 나루호를 통해서 화성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인 나와주세요. 어쩌고저 병신들 시민족 다 버리고 미국 똥꾸녀기나 빨아뒤져라 병신 빠따빠까 친일빠지겠지. 자 이번에는 북한으로 가겠습니다. 북한 개성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개성이다.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나라로 데려온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남조선이나 잘해라 이 임병을 종편을 앞장세워 언론을 장악하고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는 등 개작당을 다하면서 왜 우리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은 것인가. 이에 우리는 청소년을 보낼 것이며 평화적인 통일을 위하여 노력. 뭐라고 날랬네. 아니 그게 아니 이럴 수도 너무 네. 북한 개성에 아까운 통신원을 한 명 잃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 청소년들 무사하길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뭐 저기 우리나라 대사관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맨날 비리에 문제만 일으키고 제대로 대사관 역할도 안 되고 말이죠. 신진 대사가 안 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사관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거 아니고 다른 데서만 구조조정하지 마시고요. 대사관 구조조정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부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3부는 시청자 의견 시간이죠. 가장 힘들고도 짜증나는 시간입니다. 어떤 돌에 미친 놈이 올지. 자 참가번호 1번으로 도전을 했는데 이게 일일천하로 안 끝나졌으면 좋겠습니다. 컨텐츠로 승부하는 기호 1번 유신 여러분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대 공약 발표하고 2부 끝내고 쉬고 3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팟콘티비 방송의 신 기호 1번 컨텐츠가 먼저다. 리액션 벚꽃 다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유신쇼가 제시한 4대 공약 컨텐츠 여러분들의 시청 욕구를 만족해드리겠습니다. 컨텐츠가 먼저다. 시청자가 먼저다. 사자TV 유신쇼 4대 공약. 첫 번째 SBS 애정촌 짝 출연 신청 제출 될 때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모의 여성과 길거리에서 공개 소개팅 방송. 세 번째 부천 맛집 빅치킨에서 유사장이 쏜다 이벤트 진행 아낌없이 시청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번째 레전드 오브 레전드 초대방송 비모씨 디모씨 리니지 BJ 오빠 어땠어? BJ 그리고 화제가 되고 있는 두 명의 남성 BJ 여러분들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선택 2013 6월 기호 1번 유신이
팝콘 TV를 다시 한번 아프리카 TV를 제끼는 컨텐츠 중심의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1번 유신입니다. 기호 1번 유신. 컨텐츠가 먼저다. 시청자가 먼저다. 돈만 하는 BJ들이 아닌 시청자를 먼저 하는 BJ가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팝콘TV 방송의 신 선관위가 쌩깝니다.